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선물 거래에서 스캘핑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캘핑은 초단기 매매 전략으로 작은 가격 변동을 이용해 빠르게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성공적인 스캘핑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지표 발표나 정치적 이슈 등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진입과 청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 분석 도구, 예를 들어 이동 평균선이나 지지와 저항 수준을 활용해 꾸준히 연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절매를 설정하고 한 번의 거래에서 너무 많은 돈을 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캘핑은 단기간 내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집중력과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요 원칙들을 토대로 스캘핑 전략을 잘 실행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